자, 오늘은 마켓 리스크 바를 계산할 때몇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그첫 번째, Historical Simulation에 의한 접근 방법으로 마켓 리스크 바를 계산하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과거 한 500일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오늘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를 예측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과거 500일 자료를 수집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오늘 자료에서 이제 내일 자료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500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놓고 시뮬레이션을 한게 이제 퍼스트 시뮬레이션 트라이얼입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시뮬레이션 트라이얼은 499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발생한다면 하고 놓고선 그 가능성을 시뮬레이트 하는 게 이제 세컨드 시뮬레이션이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기준으로 내일 발생할 일을 예측하는데, 과거에 500일간의 자료를 가지고 500번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일종의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얘기를 지금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건데, suppose we use n days. 여기서 n이 500일 자료다라고 놓고, 통상 뭐 v 값을 주가라고 하면은요, 이 vn이 이제 오늘의 주가입니다. 오늘의 주가인데, 500일에서 499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발생했다라고 놓고선 한번 퍼스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499일에서 498일 사이에 일이 발생했다라고 놓고 세컨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500번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그 500번의 그 가능성이 그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죠. 이거를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VAR 값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의 아이디어인데요. 통상 이렇게 finite number of observation,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료로는 500일간의 자료를 가지고선 이와 같이 뭐 VAR 값을 계산한다든가 할 경우, 그런 그 VAR라는 것도 일종의 구간이거든요. 이게 구간의 그 추정치는 그 통계적으로는 이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캔달과 스튜어트라는 그 통계학자가 이럴 경우에 그 표준 오차는 요런 공식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서 Q는 이 퀀타일 로스 디스트리뷰션의 이제 퀀타일 값이고, n은 옵저베이션이고, fx는 이 density 그 probability를 의미하죠.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25 million 값을 추정을 하고자 하는데 0.01 퀀타일, 그 다음에 옵저베이션은 500개를 가지고선 추정을 했다면, 이럴 경우에 그 density 값은, fx 값은 density 확률 값, 밀도 확률 값인가요? 뭐 하여튼 fx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fx 값은 0.0027로 계산이 됐네요. 여기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 캔들 스튜어트에 의한 이 공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식에서 지금 요 예제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이 표준 오차 값이 1.67 나옵니다. 이때 Q 값은 0.01이었고, 보십시오. Q 값은 0.01, 1-Q는 따라서 0.99, observation은 500이었죠. 그 다음에 요 fx 값은 지금 요런 과정을 통해서 그 확률 값을 계산을 해냈더니 0.002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 값이 이렇게 1.67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저 25라는 추정치에 대한 그 표준 오차가 1.67이다.
그러면 95%의 신뢰 수준을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바값이 계산되었는데 이 바값에 대한 표준 오차가 1.67이다. 그럴 경우에 이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var 플러스 마이너스 95%니까 1.9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 오차가 1.67이 되니까 이 표준 오차는 소위 그 margin of error 값이 이 표준 오차 곱하기 요 95%에서 나타나는 1.96을 해주면은 그 margin of error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var 값이 추정치인데 이렇게 finite number of observation 에 의해서 불가피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그 오차의 구간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일반적인 공식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따라서 그 구간은 다음과 같은 예제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수 있다. 그 다음은 지금까지의 그 예제에서는 그 과거 자료, 뭐 예를 들어서 과거 500일 동안의 자료를 참고로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 그린다 만든다고 했을 때 과거 자료에 대한 웨이트가 동일하게 주어졌는데요. 그 웨이트를 뭐 가중치를 주어서 지수적으로 감소하게 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익스텐션이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과거 자료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주느냐 아니면 어떤 그 동일하지 않게 주느냐 하는 게첫 번째 그 익스텐션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익스텐션은 그 volatility updating scheme을 우리가 volatility 공부를 할때 무슨 저그 exponentially weighted average 방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치가치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그 방법들을 역시 여기다가 도입을 해서 마켓 베리어블의 가치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olatility의 가중치를 주면서 그 과거 자료를 시뮬레이트 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익스텐션이고 이제 세 번째 익스텐션은 이른바 이제 부트스트랩 방법인데요. 과거 이제 500일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500일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1000세트에 그러니까 50만 개의 샘플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가 가정이 돼야 되고요. 500일간의 자료를 가지고 세트 하나를 만드는데 그거를 모두 1000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세트에서 VAR값을 계산을 해내고 그죠? 그 VAR값을 계산해낸 VAR값의 랭크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VAR값의 랭크를 쭉 매긴 다음에 25번째로 큰 VAR값이 예를 들어서 5.3 million이고 975번째로 큰 VAR값이 8.9 million이라고 그럴 때그 VAR값 1000개의 그 세트 중에서 그걸 이제 VAR값으로 이제 랭크를 하면 VAR가 모두 1000개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95%면은 가운데 구간인데 그 위에 그 25번째로 큰 VAR값과 975번째로 큰 VAR값이 말하자면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VAR의 95% confidence interval은 요둘 사이 예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그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을 익스텐드 할 수가 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